이번 시간에는 셀렉션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X가 제공해주는 오브젝트의 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오브젝트만 대상으로 선택 작업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바로 셀렉션 필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모델링 작업할 거니까 모델 선택하고 디폴트 이름으로 해서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텀 코디네이트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되는데 있죠. 필터링 작업은 이쪽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필터링 작업할 수 있는 아이템 제공되는데 먼저 CSYS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Ctrl A를 눌러줍니다. 그럼 하나의 오브젝트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CSYS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커서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CSYS 위로 커서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면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SYS가 어떤 건지, 데이텀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 데이텀 선택해야겠다. Ctrl A.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데이텀이 선택되는데 하나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데이텀스 선택한 상태로 이렇게 커서 올려보면 이렇게 데이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치하고 포인트 같은 거 있는데 여기 포인트 여기 보면 십자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 오리진 포인트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처는 여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피처는 특정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수행한 명령을 피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강좌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좀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홈에서 More를 클릭하고 블록을 하나 집어넣어주겠습니다. 블록을 하나 집어넣어주는데 Specify Pointer Default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블록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가서 그리고 필터를 꺼주고 싶다 그러면 No Selection 필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밑에 20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선택되는 겁니다. 블록을 하나 넣고 보니까 여기 엣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엣지 선택하고 이렇게 가보면 오브젝트의 엣지로 가보면 엣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걸볼수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엣지가 선택됐다고 하고 Ctrl A 키를 누르면 12개의 엣지가 선택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키 눌러주고 Face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Face. 이 Face는 면을 의미합니다. Face 선택할 수 있고 또 Feature 에서도 Feature 이렇게 하면 Feature 선택되는데 이 블럭이란 것이 Feature입니다. 여기서 한번 Feature를 선택하고 이쪽에서 Ctrl A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선 바로 선택 안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 피처가 선택됩니다. 그럼 선택한 피처가 어떤 거냐? 이 블록이라는 피처입니다. 피처는 특정 오브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명령으로 피처는 이쪽을 통해서 선택하기보다도 이쪽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피처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바디 선택하고 Ctrl A. 솔리드 바디 하나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솔리드 바디가 선택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솔리드 바디는 속에 꽉찬 오브젝트를 솔리드 바디라고 하고, 면으로만, 하나의 서피스로만 된, 즉, 입체 공간을 갖지 않는 그러한 오브젝트는 시트 바디라고 합니다. 얘는 솔리드 바디의 시트 바디. 여기서 잠깐 피처에 대해서 좀더 지금은 피처가 예, 블록 하나입니다. 피처 개념을 좀만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필자가 익스트루드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를 하고서 요면 위에다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전에 봤던 건데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하고 얘를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네, 불린 작업은 빼주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렌더를 좀 주겠습니다. 엣지 블렌더 여기 주고 또 여기 두 군데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셀렉션 필터에서 지금 피처로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명령을 피처라고 하는데 이 위로 가서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락이 선택됐다고 합니다. 얘 피처입니다. 지금 셀렉션 필터가 피처니까 여기 블락이 선택됐고 이번에는 요 위에 블렌더 준 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엣지 블렌더도 선택됐고 토탈 두 개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피처가 두 개입니다. 한번 스케치로 가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선택 안 됩니다. 그 옆에 또 익스트루드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드도 선택됩니다. 토탈 3개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즉, 피처가 3개가 선택된데, 그게 뭐냐? 블락, 익스트루드, 엣지 블렌드. 얘들 다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명령들입니다. 이런 것을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라고 하고, 또 얘들을 여기 스케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스케치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하나를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얘들 잠깐 제거하고서, 여기까지 제거하고서 보겠습니다. 좀 단순화시켜갖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필터가 좀 단순화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인데,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스케치를 탑뷰에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렉탱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에 빠져나가고 여기 여기까지만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스케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스케치가 하나 추가됐는데 여기 보면 어다 일단 빈 공간 클릭해서 스케치 선택 해제하고 여기서 나 스케치 선택할래. 그럼 스케치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A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선택됩니다. 스케치 선택 필터에서 스케치 선택 가능하고 그럼 스케치 선택하면은 얘가 선택된데 이번엔 커브 선택을 보겠습니다. 커브 해갖고 얘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커브 하나가 선택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됩니다. 그럼 커브 4개가 선택됐다고 합니다. 이 스케치로 봤을 때는 전체가 하나의 스케치인데, 커브로 봤을 때는 스케치에 이 사각형을 만들어준 커브 4개가 선택되게 됩니다. 커브일 때, 컨트롤 A 해주면 4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된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쪽 서피스로 와갖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커브를 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입니다. 여기에 세팅 가보겠습니다. 솔리드 말고 시트를 해준다. 그리고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속이 꽉찬 것이 아니고 속이 텅빈 이렇게 시트 바디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서피스만으로 면으로 만든 속이 텅빈 그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시트 바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리드 바디를 선택하고 싶다. 속이 꽉찬 바디. 솔리드 바디. 얘는 속이 꽉차 있으니까 솔리드 바디이고, 얘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시트 바디입니다. 지금까지
셀렉션 필터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다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이러한 셀렉션 필터를 어디 범위에서 할 거냐에서 엔타이어 어셈블리 그리고 기타 워크 파트에서만 할수 있는데, 디폴트로 여기를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선택 방식입니다. 지금 디폴트가 렉탱글입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렉탱글이 아닌 걸 알았어.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을 좀 그림 그리듯이 갖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바디 선택했고, 또 선택 방식에 서클이 있습니다. 서클 이렇게 클릭해갖고.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이제 렉탱글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를 노 셀렉션을 하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Allow Selection of Hidden Wireframe인데, 이 익스트루더는 좀 감춰주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블렌드를 줘보겠습니다. 하고 홈으로 가서 엣지 블렌드, 엣지 블렌드 여기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블렌드를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뒤쪽에도 엣지가 있습니다. 요 뒤쪽에도 엣지가 있는데, 여기를 선택해서 블렌드를 주고 싶다. 그런데 엣지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은 보이지 않던 엣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 클릭해갖고 블렌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클릭해서 보이지 않는 엣지도 이렇게 선택이 돼갖고 블렌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히든 엣지가 하이라이트되도록 한 겁니다. 여기는 그 히든 와이어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때 얘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OK 하면 여기도 엣지 블렌드가 적용됐지만, 있죠. 보이지 않던 엣지들도 블렌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